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질환별 강좌, 중요 질환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간농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손준혁 선생님이 영남 임상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내용을 PPT를 자세하게 해설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메비 리브압시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아메비 리브압시아스는 엔타메베카 히스톨리카에 의한 이 압시아스입니다. 주로 이제 아메빅 트로포조이드가 이 장에서 아메빅 콜라이티스를 일으키고 이것이 이 포탈 베인을 따라 가지고 간으로 스프레드 됩니다. 주로 라이트 로브 우측 간엽에 솔리터리 리전, 싱글 리전으로 병변을 일으킵니다. 모탈리티 레이트는 1에서 3% 정도 됩니다. 초음파 속에는 위협에 호발하고 단일 병변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 모양은 원형, 라운드나 오발하고 경계가 명료한 저익호 종괴로 보입니다. 간 피막에 인접하고 내부 에코는 균일하고 완전히 없앴어되면 후방 에코 증강을 동반합니다. 한농성 농양과 메버스 리브압시아스의 초음파 형태의 차이점은 한농성 농양은 다발성이 좀더 많고 주위 경계가 불분명한데 비해서 아메바성 농양은 단일성이고 경계가 뚜렷하고 원형 또는 난원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압시아스의 경계가 명료하고 후방 에코 증강을 보이고 내부는 저에코 내지 무에코로 보입니다. 다음에 CT 사진입니다. CT에는 큰 시스틱 매스가 라이트 로브에 보입니다. 아메비 리브압시아스고 이쪽에 보시면 월에 두꺼워진 월에 인핸서를 보입니다. 압세서 무액 로덴시티 이쪽에 월은 두꺼워졌고 인핸스먼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에서 이렇게 아메비 리브압시아스의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거나 에그셀 칼시피케이션, 블록 칼시피케이션 또는 뭐 리본 형태의 칼시피케이션 다양한 형태의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합니다. 다음에는 펑갈 리브 업시아스입니다. 펑갈 리브 업시아스는 캔디다 균에 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케모세라피를 받는 말리그넌시 헤마토로지컬 말리그넌시 혈액 종양 환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원인은 이 인테스널 가스트로인테스널 트랙에서 이그 캔디다가 콜로니제이션 해가 이것이 이제 헤마토로지컬 스프레드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캔디다가 GI 트랙에서 리버로 이 스프레드 되는 것은 GI 트랙의 무코사 염증하고 뉴트로페니아가 이런 병을 캔디다의 스프레드를 촉진합니다. 펑갈 인펙션은 우리 헤파티 그 온코 헤마토로지컬 포퓰레이션에서 중요하지만 온코 헤마토로케이 포퓰레이션 아닌 경우에는 드문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간에 멀티플한 저에코들이 전부 다캔디디아시스에 의한 압세스입니다. 여기에 헤파토리날 압세스 리세스에 프로이드가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에코가 전부 다 마이크로 업세스가 칼시파이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업세스가 칼시파이드 되는 이 환자는 17세 여자하고 캔디디아시스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케모세라피를 받는 도중에 헤파틱 캔디디아시스가 생겼습니다. CT 소견에서도 멀티플 하이포덴산 리전이 리버에도 있고 스프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캔디디아시스트 같은 펑갈 업세스는 리버도 생기고
그다음에 스프린도 같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에오지노필릭 리버디저 또는 에오지노필릭 압세스입니다. 호상구성 간질환은 간질환의 간실질에 에오지노필이 국소적으로 침범해서 간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양성 질환에서 일으키는 것도 있고 악성 종양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충 간염, 약물, 특발성 호상구 증발증, 알레르기 질환, 호상구 위장 간염, 원발성 담즙성 간경배증,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 같은 질환에서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악성 종양에서 암 전이 없이 간실질에 호상구가 침입하여 다양한 모양의 결절이나 괴사를 일으킵니다. 37세 여성이고 4일 전부터 라이트 버커드란트 페인이었고 이 환자는 WBC가 1200이고 세그멘트 67%, 에오지노필 카운터가 1470입니다. 정상은 500 이하인데 에오지노필 카운터가 3배에 올랐습니다. 리버 펑션은 정상입니다. 간실질에 여기 보시면 이런 저에코 결절이 여기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절들이 리버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여기에 간실질이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TD에서는 이 경계가 불명함 일레귤라 하이퍼덴스 리전이 여러 군데 리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상의학 이게는 인플레메이터리 메스인데 혹시 에오지노필릭 압세스나 페시오리아시스 인플레메이터리 슈더튜머로 이렇게 진단이 났습니다. 간장의 호상구성 병변은 기생충 알러지 종양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호상구 증후군과 연관이 있는데 예후는 원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조직에 호상구 침류가 있을 때는 에오지노필릭 인필트레이션 그리고 다수의 호상구 침류가 조직 괴사가 있을 때는 에오지노필릭 압세스 중심성 괴사와 여러 종류의 염증 세포들이 호상구와 같이 있는 것은 에오지노필릭 그라뉴로마 중심성 괴소 염증 세포 호상구 그라뉴로마 있는 것. 영상 소견에서는 2cm 이하의 경계에 불명한 저에코 결절이 다발성으로 보이고 추적 검사에서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새로 생기는 형태를 보입니다. 때로는 크기가 3, 4cm 크기 고에코 결절로 나타나서 전이성 간암하고 감별을 위해서 CT, MRI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의 영상 검사로 감별을 어려울 경우는 추적 검사 그런 생검 바이옵시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측 간협의 다발성 저에코성 병변이 요렇게 보이고 간실질과 문맥리에 호상구 침륜이 보이고 중심부 괴사를 보이는 요런 유가종도 관찰이 됩니다. 유가종 관찰이 됩니다. 예, 요게 유가종 그라뉴로마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를 권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엔전 개인 교수 USB입니다. 요 USB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안에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이 스캔퍼 동영상이 있습니다. 또 요번에 보험 규정에 따른 스캔법과 그리고 그각 장기별로 중요 질환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용원 장 언컨택트 교육 USB입니다. USB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경동맥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캔법하고 그리고 장기별 초음파 스캔법 질환 중요 질환 해설 강의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